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매 영상마다 추첨을 통해 만원권 문화상품권을 5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어, 그거 이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한번 제가 다 알아가지고. 어, 지금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세안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 옷가게 하는 분들이 이제 사업자로 해서 이제 그 사입이라고 아시죠? 네네, 사입하죠. 그쵸, 사업자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에 세안님 얼굴이 자주 올라와요. 어? 이거 세아님이 입으신 거라고. 이거는 말해도 될 거예요. 신상 마켓이라고 이제 사업자 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세아님이 입었다고 이제 세아님 사진이 올라와요. 많이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찾아봐. 어디 신상 마켓? 이건 사업자가 있는 분들만 가입이 돼요. 그 이거 인증받으려면 3일 이상 걸리고요. 그 가게명은 뭔지 알아요 혹시? 왜냐면 나는 당사자니까. 나는 옷을 그거를 입었다고 내 사진을 써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말해도 되잖아요 형들. 왜냐면은 내가 당사자니까. 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옷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 6,000명, 7,000명 보시면 여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아마 신상 마켓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쇼핑몰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혹시 거기 아동복 아니죠? 뭐 키즈 옷 가게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모든 동대문의 그 가게들이 전부 다 거기 옷들을 사입할 수 있는 것들. 시장남 뭐 이런 거 아니죠? 어떤 거예요? 사이트 뭐 키장남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사이트가 아니라 이게 동대문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동대문에서 운영하는 거. 네, 이게 동대문 전체 이제 전 가게들이 이제 이런 옷을 우리가 사업자니까 도매로 한다 이렇게 사진을 다 제공해주고 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그거 한번 지금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지금 접속했거든요. 잠시만요. 세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당연히 되죠. 아니 지금 세아라고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정확히 안 나는데 니트였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한참 찾아봐야 돼. 옷이 수천 개 수만 개니까. 이거 제가 찾아서 그 카톡을 남겨드릴게요. 네네, 카톡 남겨주세요. 와 이 새끼 대단한 새끼들 진짜 많네. 아 왜냐면 오빠에도 내 사진을 걸고 항시대기라고 해놓은 새끼들이 있어. 그것도 제주도에. 그건 내가 다 가지고 내려달라 했었거든. 왜 웃어 이 새끼. 이 새끼 왜 웃어 이 새끼. 아니 거기 밑에 댓글 보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저 55살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네. 직업이 해녀인 사람도 가도 되나요? 이런 새끼. 아니 진짜 좀 그거는 좀 아니잖아. 어? 형님 말한 건 주장 아니죠? 아니 저 주장 아니. 이거 신상마켓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 오케이 형 해가지고 이거... 좀 말해줘요. 네 제가 진짜 다 보내드릴게요.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 보다가 제보예요. 야 사칭 매장 번호 왔다. 사진 도용 매장 층이라고 이라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근데 안 하잖아. 와 파리가 진짜 많다. 파리가 아 왜 그럴까 왜.